내달 11일 맨해튼에서 개최되는 베테랑스 퍼레이드에서 한국전 발발 60주년을 맞아 한국 재향군인회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퍼레이드에 선두를 장식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김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달 11일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프리덤 이즈 낫 프리라는 주제로 맨해튼 26가와 5th 에비뉴가 만나는 곳에서부터 59가까지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올해에는 특히 한국전 발발 60주년을 맞아 한인 향군단체와 한국전 참전용사가 퍼레이드의 선두를 장식할 예정이어서 더욱 의미 있는 퍼레이드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박춘택 전 공군 참모총장 외 34명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국위를 높이고 또 미국의 한국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작년까지 베테랑스 데이 퍼레이드는 베트남전과 한국전 참전 미국 용사들만 참여해왔지만 올해에는 유엔군 소속 16개국 중 11개국 출신 참전 용사들이 모두 퍼레이드에 참가할 예정이어서 한국전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뜻깊은 퍼레이드가 펼쳐지게 됩니다. This year i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nd we invite the entire Korean community of Greater New York to attend and receive the honor they deserve. 한편 한인 재향군인의 미 북동부 지회는 베테랑스 데이 퍼레이드를 준비 중인 미군 참전용사협회 측에 감사기금 $1,000를 전달했습니다. MK 뉴스 김영석입니다.